맥스원 안녕하세요. 와 이거 너무 처진다 진짜. 와 인사를 이렇게 너무 처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극과 극의 방이 만났습니다. 아 진짜 그쪽 방이 그렇게 조용하다고 소문났거든요. 그쪽 방이 노잼이라고 그렇게 소문났는데 노잼이지 않아요. 완전 노잼이라는데 팬분들이 노잼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애초에 절반이 재미가 없어. 사실 안 보셨죠? 네, 봤어요 저는. 안 보셨잖아요. 되게 소통한 방송. 누가 노잼이라고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어떤 에이틴이가 노잼이라고 그랬어요? 아 얘기해 돼요? 아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요? 어 없잖아요. 아, 그냥 안 되죠. 농담이고 아무튼 이렇게 민기 산에 원래 V앱 차인데 저희가 특별 초특급 게스트로. 초특급 게스트. 참고로 그 제목에 별 게스트. 있고 왕관 있잖아요. 별은 저고 왕관은 제예요. 어 왜요? 별은 왜죠? 별성. 별성. 이거 네. 왕관은 왜요? 딱 봐도 왕자처럼 생겼죠. 아니. 그래서 왕관 낸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아 네. 아 이게 한 번도 민기 구경이었지. 네. 너가 그렇게 오늘은 하잖아요. 화질이 안 좋네. 오늘은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은 민기 구경. 어? 화질 괜찮아? 화질? 다 깨져 보이는데? 응? 나만 괜찮나? 아닌가? 형 거 봐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이렇게는 멀쩡해. 근데 나오는 송출되는 화면이 아마 여기가 그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 송출 에이틴이가 보는 화면에는 잘 나오나? 에이틴이 이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여기도 그런 저희 화질 지금 잘 나와요? 아 근데 끊기는 게 아 내가 봤을 땐 그 뭐지 저화질 그걸로 하고 대신 통신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얼굴이 아 저희가 모습이 잘 안 나오는 거.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파리에 오늘 막 도착을 했습니다. 파 와 성호형 파 파리는 리 리자봉 형 네 파 파송송 리 리어카 파 파리 한 마리가 리링 저희 방 룰이에요. 아 이거 룰이에요? 네 오케이 파 파스타 먹고 싶다. 리 린짜 먹고 싶다. 넌 내 방이니까 특별히 한 번만 먹어준다. 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넌 아니, 차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민기 구경이라서? 네 차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파리에 왔잖아요. 민기 오지 다들 네 저녁 식사 감사해요. 다들 저녁 식사를 하셨죠? 그죠? 저희도 그렇죠. 먹었어요. 네, 저희도 먹었거든요. 저희 2대1로 따로 먹었잖아요. 아 맞아요. 저 두 팀으로 나눠줬는데. 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 네네. 헐요?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뭐 드셨어요? 저희는 네. 그 저희 호텔 근처에 있는 그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분위기가 거기서 되게 좋았어? 일단 제가 스테이크 보자마자 아 일단 무조건 이거 시키고요. 일단 무조건 이거 시키고요. 럼프 스테이크라고 소고기에 이제 그 엉덩이살? 이래요. 아, 네, 그 종부이랑 또 이제 그쪽 현지 가이드님께서 저희 오리 고기인데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썰려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 아는 오리 고기가 아니라 그 뭐... 진짜 약 스테이크처럼 핏기 있고 약간 이런 그런 거라. 아 진짜. 그렇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거 그 다 야성 씨도 그거 먹었어? 아 저 같이 먹었어요. 예 원래는 그 스테이크를 다 시키려 했는데 그 식당이 식당에서 이제 오리 고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스테이크 하나 시키고 오리 고기도 하나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자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저희가 간 곳은 그 저희도 몰랐는데 그게 베스트 미슐랭스 미슐랭스타에서 지정된 곳이래요. 네, 거기를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나왔는데 진짜? 아 먹고 근데... 나왔는데 그렇게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저희는 무슨 요리를 먹었냐면 거의 살짝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먼저 달팽이 요리, 프랑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네. 달팽이 요리를 먹고 되게 많은 음식을 먹었어요. 달팽이 요리, 뭐. 그다음 스테이크 나오고. 스테이크. 처음 드셔보지 않았어요 달팽이 요리? 네. 맛이 어땠어요? 맛이 어떤 골뱅이 아시죠? 네. 골뱅이가 살짝 소프트한 맛? 맛있겠다. 와. 거기에 빵이랑 같이 올려 먹더라고요. 야, 되게 고급 와. 고급. 고급스러운.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아. 네, 진짜 입맛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에이티 저 호강했네. 스테이크 먹고 달팽이 요리 먹고. 저희 스테이크도 먹었고 그리고 뭐 피를 응고시킨?
순대? 그 선지. 아 선지? 어 그런 느낌의 프랑스 요리? 되게 되게 저 초태현 처음 먹어보는 요리들 많았어요. 일단 한 번이라도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등등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되게 맛있게 많이 먹었네요. 네. 아 이쪽으로 갈 걸. 아 너도 이쪽으로 갈 걸. 나 따라와. 이쪽. 아 민기 따라갔어야 했네. 아 민기가 어쩐지 계속 막 아 저희 갈 때 있어 꼭 가야 돼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 나 따라왔어야 된다니까. 하지만 저희는 밥을 먹고 마트를 들렸죠. 아, 뭐 샀어요? 갖고 와요. 저희는 이제 마트에서 좀 다양한 요깃거리? 간식? 네. 간식을 사왔는데 네. 몇 호였더라? 안돼! 안돼! 맛있는 거 뭐 샀어요? 저는 요즘 젤리에 빠져가지고 젤리 특이한 그 곰돌이 유명한 젤리 있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특이한 젤리들 아니, 그 나라별로 있다며요 그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여기에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뭔데요? 그 레몬맛 음료수라고 탄산이 있는 그 병특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알아요. 그 슈땡 이렇게 어, 그거. 슈땡이요? 그, 네. 나 뭔지 몰라. 슈웹땡. 아 그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아 진짜요? 아 이게 그 젤리가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네, 그 곰돌이 젤리가 나라마다 그러니까 되게 다른데 요새 아, 너가 모르는 개수가 아마 두 배는 더 될 거야. 아 진짜 어떻게 두 배인지 알지? 어? 내가 아는 게 2,000개인데? 2,000개까지는 없어. 아 그니까. 야 하나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방 룰이라며. 네? 이방 룰이라며. 나 콜라 들고 있어. 아 근데 그 음료수 하면 너 침대 흘리고 있어? 계속 들고 어, 있어? 그러니까. 어. 맡기지 뭐 계속 들고 있어? 그 저희가 여기 지금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 밖에 바로 번? 변화가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맞아요. 노래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보드 타는 데 있고 여성이가 좋아하는 보드 타는 데도 있고 아 보드 가족걸 아 보드 가족걸 살짝 한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에 치면 명동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어. 근데 신나게 재밌는 분위기를 오자마자 뭔가 파리한 느낌이었어. 나 이 자리 싫어. 왜? 이쪽도 잘생겼고 이쪽도 잘생겼고 싫어. 그 내 옆에 있고 싶다는 거야? 너무 갑자기 왜 그래? 아 그런 건 아닌데 좀 부담스럽지 않냐? 어? 너 괜찮아? 넌 괜찮아? 아니 나도 살짝 부담. 야, 그치? 아 그러지 마. 제가 쓰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항상. 써? 어. 아 근데 써야 되겠다. 아 씨. 안 부담스럽지 이러면. 너 지금 약간 그 느낌 나. 레옹 느낌 나. 너 지금 제일 연예인이야. 너 지금 제일 연예인. 아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계속 이제 저희랑 같이 사는 이제 공연해주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계속 어 민기 연예인인데 민기 연예인이야 직원분들 민기 연예인 보통 한국에서 저희가 선글라스를 잘 안 끼잖아요. 그죠. 근데 민기가 숙소에서 나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 거예요. 쟤는 진짜 자기만의 길을 가는구나. 아니 나는 한국에 나 한국에서도 선글라스 끼는 멤버들이 옆에 안 오더라고. 한국에 선글라스 끼고 나 언젠지 알죠. 계속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그때 밥 먹으러 갈 때 옆에 안 오더라고. 너무한가 아닌가 하면 선글라스 바로 벗었지. 저희가 그리고 이제 거의 미국 다섯 개 도시를 들고 이제 유럽에서 두 개의 국가를 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가를 갈 건데. 그 느낌 어떠신가요? 먼저 되게 역시 미국도 도시마다의 분위기가 다 달랐지만 저희가 아직 중국밖에 많이 못해왔지만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산씨 내일 이제 파리 공연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뭔가 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 뭐 인터뷰하는 것 같아. 하나 인터뷰 느낌. 오늘 야한색 인터뷰인데? 게스트지만 약간 MC식으로 성화에 강 건너 성화 공연 했어야 됐어요. 아. 맞죠? 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오케이, 산 씨는 이제 여태까지 7번에서 더 많은 음반까지 하면 많은 그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무대를 많이 섰는데 그죠?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에 네. 제일 실수를 많이 한 무대가 뭐예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네. 실수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아, 이렇게 네. 자신감이 있었다. 네, 근데 리허설 때는 음이탈이 많이 났는데 네, 공항 때는 미탈이 안 됐어요. 새벽에 아, 산이 씨랑 성화 씨가 어쨌든 저희 ATEEZ의 보컬 담당들이잖아요. 네. 그 고음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를 하면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여상 씨도 마찬가지고. 아, 네네. 그러면서 그거를 좀 다 잡는 방법. 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이 하죠? 보셨을 거예요. 그 이거 이 마이크 저희 연습실에 있는 마이크 들고 대연습실을 돌아요. 뛰면서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러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 자동 반복으로 틀어놓고 레디 셋 그 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불러요. 레디 셋 겜 레디 셋 점점 발음을 아주 뜨게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뛰면서 계속 부르는 게 제일 라이브. 천장에 별이 보여 때까지 계속 도는구나. 네, 그 정도로 많이 듭니다. 이야, 너 진짜 재밌다. 역시 민기. 이렇게 원래 발성이 뛰어나. 천장에 별이 보여서 그 별을 올라탈 때까지 보는구나. 어, 그래서 맞아. 나는 어떻게 난 어떻게 하냐면 어. 나는 그냥 난 무대에 일단 최선을 다해.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돼 있더라고. 왜냐면 막 들어보면 유미탈 나지. 리허설 때 그래. 어제도 그래. 그제도 그랬는데 근데 그 이게 그게 있어. 이제 보컬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서 노래를 부르면 목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음이탈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 오히려 음이탈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춤추면서 노래하면은 오히려 좀 더 몸의 힘이 이렇게 맞아요. 풀다 풀리다 보니까 목에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여상이는? 저는 그냥 배에 힘을 빡 주면 되더라고요. 오, 복식파. 내가 그냥 배 힘으로 그냥 배에 힘만 딱 주면 그냥 다 된다. 아, 그건 아닌데 이제 뭐 이제 춤추잖아요. 네. 이제 춤추면 이제 호흡이 이게 막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호흡도 가빠지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음이 올라가야 할 때 그 이렇게 숨이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데도 그때 순간 한 번만 딱 배 힘을 확 주고 하고 다시 크게 숨을 쉬면 이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 저희가 춤 힘든 에이티즈 춤이 힘든 곡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그죠? 많이 얘기죠. 뭐 할라할라 샌만님 이런 거 네, 많이 그쵸. 얘기했는데 그러면 라이브와 춤이 둘 다 했을 때 가장 힘든 곡은 무엇인가? 그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보컬들은 어떤 게 제일 힘든가? 둘이 합쳤을 때 얘기를 해줬죠. 전곡 중에서 저희 네, 전곡 중 저는 뭐 수록곡도 상관없고 저는 트레저가 정말 힘들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지. 한 파트를 좀 여러 번 나오는 파트라 누구도 네. 막지 못해 날 만나면 너의 그 파트가 또 마지막에 나오죠.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고 그래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 브릿지에 저기 손을 뻗어 잡아봐 이 파트가 되게 쉬운 파트지만 그냥 서서 있으면 쉬운 파트지만 춤을 이렇게 추다가 그걸 딱 부르면 이게 호흡이 맞아. 그때 산희 씨랑 저랑 같이 연습할 때 엄청 당황했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맞아. 살짝 100m 달리기 하다 갑자기 멈춰서 물 먹으라 하면은 물이 잘 안 먹히잖아요. 안 먹어지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산희 씨는요? 저는 없어요. 네 여상 씨는요? 저는 저는 힘든 게 그 해적왕이랑 트레저는 솔직히 힘들진 않아요. 네. 근데 뭐 힘든 게 있다면 세마넨. 아 세마넨. 세마넨. 특히 저기 저 거기. 네. 저기 저 그게 춤을 계속 동작이 하나 하나 잡으면서 끊기면서 네, 춤이 저기 저 달빛이 푸를 때 이러면서 맞아요. 뭔가 동작을 킵킵킵킵 하면서 노래를 또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보이니까. 그 나도 나는 이제 그 개인 파트들은 상관없는데 제가 뒤에서 랩을 부르면서 뭐 트웨서도 그렇고 마이웨이 하면서 뒤에서 하는 파트들 있잖아요. 떼창 파트. 그 떼창 파트던가 이제 홍중현 형 둘이 이제 쳐주는 멈추지 않아로 그런 파트들이 있는 랩 저희 에이티즈 속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전 그런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 네, 뒤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민기 씨 그거 뭐지? 할랄라 그 마지막 파트 있잖아요. 아, 그것도 진짜 그거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인이어 듣잖아요. 들으면 저는 이게 사실 그 랩을 어떻게 쓴거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이준 형이랑 네.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저는 그거를 사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수록곡이니까 음방을 할지 몰랐었어요. 맞아 맞아. 음방하지 모르고 그냥 맞아. 저 그러면 진짜 되게 좀 타이트하게 쓸게요 하면서 딱 타이트하게 썼는데 이제 그 앨범에서 제작되고 이제 할라할라 활동할 거 하면서 와 나 브릿지 어떡하지?
그때 민기 아 이거는 이번에는 수록곡이니까 랩을 좀 멋있게 잘 써보겠다 이러고 이제 몇 달 뒤 민기 이 곡은 꿈꾸는데 이게 예, 예. 이게 제가 이걸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숨이 차니까 숨이 차니까 뭐 전부 다 원래 전부 다 꿈꾸는 대로 가는 거래는 풀어서 이 곡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숨이 차니까 이거를 계속 흔드는 거야. 내가 꿈꾸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뒤어 짜내기 전쟁이야. 근데 이게 초반보다 말이 점점 줄었어 그래도. 초반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다가 거기 그때 진짜 저희가 이제 사전 녹화를 하면 방송을 되게 그 녹화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때 이제 뒤에 갈수록 표정이 더 점점 찡그. 아 그니까 아 근데 진짜 나는 이거 모니터하면서 내가 이 정도 찡그리고 있었구나. 진짜 근데 그 파트 되게 좋아요 저는. 아 맞아 저도 진짜 좋아요 그 파트.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거기. 아니 뒤에가 멋있죠 더. 그 뒤에 그냥 산이 씨는 더 이제 강하게 가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할랄라 2절에서 저희 형준이 형이랑 브릿지까지 살짝 이제 뭐 처음에 1절과 2절에는 뭔가 토스트를 올리고 저희가 찜을 발라놓으면은 거기에 토스트를 덮어서 치즈가 없는 느낌이에요. 당신이 그 아, 꿀맛? 어 그 꿀맛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 적절했다. 뭐 약간 당신은 약간 엔진을 달고 노는 존재 같은 거죠. 엔진을 달구고 예 저 부스터를 밟고 멋있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민기 파트에서 진짜 와 끝내놨구나 이랬는데 더 있었어 뒤에 더 강한 게 있었어. 나 그 맨 처음에 시안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아, 진짜 시안 보고. 맞아 맞아. 일단 시안을 보고 아 이건 딱 산이다. 아 맞아 그 느낌 진짜 강했어. 산이의 이건 산이밖에 못한다. 산이가 딱 판 장르의 그 멋 멋이었어. 맞아 맞아. 아 이건 누가 봐도 산이 거다 약간. 부끄럽게 칭찬하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칭찬 안 하려고 그래서 칭찬하는 거. 산이 씨는 제일 힘들었던 거. 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냥 거. 그냥 수록곡 이런 거든. 수록 아 나는 나는 나도 칠해져. 칠해져. 맞아. 나는 1절에 파트가 없거든. 저는 1절에 파트가 없거든. 그 이 파트 없거든요. 네. 그래서 1절 때 춤 엄청 열심히 추다가 2절 벌써기 시작이 저예요. 그래서 2절 딱 부르고 들어가다 또 춤 엄청 열심히 춰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멋있다 했어. 나 이제 이거 뭐 했어? 심지어 2절 너 파트가 진짜 어려워. 심지어 그때 맞아. 안무가 원래는 산이도 안무를 쳤었잖아요. 그 파트 때 이렇게 맞아요. 뛰면서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진짜 당황을 많이 했었죠.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 스텝이 너무 힘들어 진짜. 그치 맞아. 힘든 만큼 옆에서 멤버들 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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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야. 아무튼 뭐? 야. 저희 비하인드를 뭐. 풀어봤습니다. 야. 이게 되게 지금 유행하는 거거든요. 저희끼리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뭐? 야. 재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기 씨? 안 괜찮아요. 뭐 뭐라고? 뭐 웃어? 웃어? 뭐? 야. 다 하고 오자. 아 이게 저희끼리 약간 유행어 같은 거라. 네네네. 아까 그거 댓글이 있었어. 슈퍼스타 민기. 아 선글라스 끼시는 거. 아 진짜? 읽고 싶었는데 얘기 중이라고 읽었어.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저희 어디에 에이친이 어떤 뭐 저희 에이친들 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에이친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하면 에이친 다 같이 뭐? 야! 다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저희의 살짝 구호 같은 겁니다. 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에이친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뭐? 야! 야. 오케이. 어? 넘어갔죠? 댓글 여성의 손가락 괜찮아요. 아 맞아요. 아, 이거 네 대중한 많이 해서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아 이게 먼저 이게 손가락이 정말 괜찮습니다. 에이티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에이티니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해외 할 때마다 무대 하잖아요. 네 공연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도 이게 손이 한쪽 손가락이 좀 불편해서 이제 한 손으로밖에 하이터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에이티니한테 이렇게 이제 뭐 공지를 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아직 다쳐서
아직 못 나와서 이제 하이터치를 한 손으로 하는 건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무대 때마다 손이 다친 걸 알고 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전달이 잘못됐었어요. 근데 네, 아직 완전히 다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지금 되게 괜찮습니다. 나는 여상이가 되게 멋있었던 게 어쨌든 뭐 엄청 큰 부상은 아니어도 손이 다쳤잖아요. 무대 중간에. 맞아요. 그 무대 중간에 다쳤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무대가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왜냐면 여상이가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원래 칭찬 잘하는데 그건 이건 해줄게. 아. 이거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대 끝날 때까지 뭐 스태프든 뭐 멤버들이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참고 이겨내주고 무대를 했다는 게 되게 멋있었고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미안했어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여상이가 되게 갑자기 스태프분들한테 달려가서 손이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스태프분이 뭐 누구 손 다친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는 몰랐으니까.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스텝이 다친 줄 알았어요. 손은 뭐 이제 팬분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뭐지 물을 전달해주다가 손이 다쳤다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아 스태프분이 되게 손이 다쳤어요. 어떤 스태프분이 다쳤어요 하는 게 여상이가 다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요. 그때 미국 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진짜 여상이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ATT가 다치지 않고 이번 투어를 잘 마무리하는 맞아요. 걸로 아프지 않고 그렇죠. ATT도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아무튼 여상이 하고 싶은 말 다 했나요? 아, 근데요? 네.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요 여상. 왜 뭐냐 비닐을 왜 되게 색깔별로 사는 거야? 아 비닐을? 겁나 많아 비닐이가. 핑크색, 파란색 또 뭐야? 맞아. 아 그렇죠. 아 제가 좀 모자 중에서 뭐 연습본도 뭐 노란색, 초록색, 연두색 이게 그러니까 제가 비닐을 빛나고 싶으세요? 여성 스타일? 그렇죠. 아니 근데 비닐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연습생을 처음 할 때 이제 그때는 무지개빨 비닐을 썼었어? 아니 그때는 검은색 비닐을 썼어요. 근데 제가 비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맨날 이제 댄스 레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땀에 다 젖어가지고 이제 뭐 새벽 연습이 없거나 뭐 집에 일찍 가거나 아니면 새벽 연습을 하고 지하철 첫차를 타고 갈 때 이제 연습실에는 샤워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샤워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다 젖어요. 아 머리가 너무 이제 땀에 너무 다 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너무 떡지는데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비닐 쓰고 다녔거든요. 머리 이제 가리려고. 그때부터 색깔 그때부터 비닐을. 이제 비니에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쓰다가 점점 이제 비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이렇게 비니를 많이 사게 되었죠. 비니 콜렉터. 그러니까 왜 색깔별로 써? 뭔가 검은색만 쓰면 좀 약간 심심하잖아. 무지 끝까지 살 생각은 없어? 아 그러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공업도 아니야? 그건 좀 아니야. 나는 뭔가 이제 단색을 선호하는데 뭔가 나도 단색주의인데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약간 고추하는 색이 있어. 그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불닭 땡땡면을 먹었거든요. 아 먹었어 오늘? 아니 오늘 어제. 아 어제. 한국보다 덜 매워. 아 진짜? 한국 소스보다 좀 더 연해한다. 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불닭을 못 먹거든요. 저게 여기서 판매하는 건가? 외국어로 돼 있어. 아 그래? 맛있던데요? 나만 매웠구나. 아 먹었어요. 저는 그 오랜만에 매운 걸 갑자기 먹으니까 약간 잘 안 받더라고요. 나는 매운 불닭을 아예 못 먹는데 이번에 다 넣어먹지 않을 거면 반에 반 정도 먹었거든요. 불닭을요? 응. 완전 맛있던데?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맛있어. 아 저도 사실 어제 먹었거든요. 다 먹었네. 아니 제가 그 먹었잖아. 그 이제 딱 그 허접. 아 이거 뭐요? 아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과일 먹고 저녁 때만 과일 이렇게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잘했어요. 왜 저녁 저녁 먹은 거죠?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불닭을 좀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호텔에 갔잖아요. 호텔에 가면 이렇게 뭐 라면이랑 불닭볶음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생각이 와 이제 갑자기 매운 걸 먹으면 이제 다음 날 공연하는데 무리가 갈 수도 있어. 혹시라도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연을 다 하고 끝나고 이제 먹자 이래서 이제 하루를 참았는데 그래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 먹었는지만 얘기 안 하면 돼. 아 그치. 언제 먹은 거 알죠?
어제 안 먹었어. 근데 어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지. 아무튼. 네. 아 근데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 원래 제가 평소에 매운 걸 못 먹는데 어제 오랜만에 불닭을 아 어제란다. 오랜만에 불닭을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네. 어쨌든 결론은 맛있었다잖아. 맛있었잖아. 아 맛있었어요.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 돼. 나는 내가 어디에서 봤어.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그렇죠. 그죠. 응, 나 맛있게 먹어 살찌. 아 민기 씨 뒤에 램프 조심해 달라고 팬분이. 아 죄송합니다. 걱정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소중한 거 있고. 저도 불닭 먹었는데 아주 굿. 음식은 살 안 쪄요. 살은 얘가 찌지. 안 돼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한국 음식 중에? 저요? 저는 오. 찌개. 찌개. 찌개? 찌개. 찌개. 아, 김. 저도 김치찌개요? 네. 김. 저부터예요? 네. 꼭 저부터예요? 네. 김가루에 치 치즈 올려서 볶 볶음밥으로 가겠다고요? 볶아서 그걸 음미하면서 끝. 김치 볶음. 다시 한 대 맞죠? 이거 베개 네. 한번 해주시.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께서 아까 뭐 이거 있었는데. 네 찾으세요. 김. 오케이. 김. 김. 김치랑 치. 치즈랑 찌. 찌개랑 게. 개맛이 먹고 싶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 에이티니 분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살 안 찐 안 쪄 안 뭐라 해야 되냐 그거 살 안 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래. 아 어디요? 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래. 감사합니다. 프랑스. 프랑스 하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우선 다 아무래도 하나로 다 통일되지 않을까요? 저는 LTG가 한 뜻이 다 똑같을 거 생각해요. 그 한 번에 딱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이게 이구동성인가? 응, 이구동성.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면 되나?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에이티가. 뭐? 에이티니가 있는 곳. 에펠탑에도 에이티니 있어. 다현 씨, 철회 주세요. 네. 죄송해요. 철회 주세요. 아무튼 아 에이티니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저희가 당연히 다 가고 싶지만 그 이제 명소로 치자면 에펠탑 이제 가보고 싶네요.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 했잖아요. 진짜 맞아. 나 가서 이거 꼭 찍을 거야. 그 에펠탑이 진짜 장난감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에펠탑 통해 장난감.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어. 맞아. 그래 에펠탑 장난감을 한 게 사. 그렇네. 내가 꼭 살게. 약속해. 너와 나의 프라미스. 아 SNS에 올려줘. 오케이. 꼭 사서 너 걸로. 알았어. 알았어. 아 지금 한국 시간으로 아마 새벽 일곱 봐볼게요. 여기가 리스 6시 23분. 리스판이랑도 한 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 6시 28분 오전.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일어날 시간. 와 지금 학교 가는 친구 지금 일어나. 저는 고등학교 고3 때 지금 일어났어요. 저도 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7시까지인가? 아니 왜? 고등학교들은 다 7시까지. 고등학교가 7시까지라고? 네. 아 저희 학교 유독 좀 빨랐어요. 너는? 아 너는? 저 98년 저는 네 민진이 98년생 박성화 씨는 네 저는 아니 당황해서 7시까지라고? 저는 아마 7시 50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너는? 기억이 안 나. 그랬을 때. 나는 9시까지였는데? 진짜? 아 진짜로? 9시까지? 경기도로 9시가 7시죠? 아! 여러분 일요일이에요. 아 오늘이요? 일요일이에요. 와 꿀이다! 와 꿀이다! 여러분 필요없고 지금 일어나셨으면 그냥 바로 알지! 지금 잘 시간이지! 지금 잘 시간이면 와 이게 그 날짜 감각이 없어지는구나. 와 일요일이면 지금 잘 시간이지. 나만 그랬어? 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당연히 자고 있죠. 한국 시간 새벽이니까 6시 반이요. 난 지금까지 막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고 있다가 지금 지금 일어나셨으면 바로 주무세요. ATG이 브이라이브는 나중에 다시 보기에도 안 늦어요. 나 이 댓글 읽고 소름 돋았어. 일요일이야. 나는 중학교 때 주말이 왜 좋았냐면은 저희 이제
게임이 그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다 같이 게임하는 5대5 대전 같은 거.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뭔지 알죠? 5대5 그 L 그 알죠 알죠. 그거 리 땅땅 게임이 있는데 네. 진짜 재밌어요. 네, 그 게임을 이제 나는 그 게임을 이제 다 같이 시험 기간 끝나면 PC방 가서 했거든요. 그 애들이 그 다섯 명밖에 못 하잖아요, 팀이. 그죠. 항상 안 껴주면 서운해서 한 명이. 내가 항상 꼭 여섯 명에서 왔다? 그럼 서운하신 거 있어요. 아, 그럴 때는 3대3 그거 해야 돼요. 그 칼... 아, 오케이. TMI 거기까지. 아, 네. 나는 토요일, 일요일이 즐거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지방 사람들은 알 거야. 송아 형 알아요? 투니 땡땡이랑 와... 그게 남해에는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와요. 넷째 주 주말에만 그 애니메이션 방송 그게 그래서 맨날 기다렸어. 네. 그래서 맨날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할아버지 집 달려가가지고 그거 틀고 와. 그랬었어. 아 근데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었어. 와. 그러다가 그날만 기다렸어. 그러니까 뭘 제일 좋아했는데? 물론 그냥 거기서 나온 모든 게 재밌었어. 거기 약간 신세계였어. 신세계였어. 그 TV에서 나오는 건 이제 아, 그 진짜? 다른 방송에서 안 나오니까 뭐? 약간 히야 이렇게 본 느낌이야. 히야. 그러니까 우리 마법 주머니를 가진 친구도 만나고 명탕점 친구도 만나고 아 그거 아, 시계로 탁 하면 그거 개구리 못 말리는 친구도 만나고 개구리 친구들도 만나고 마법 주머니 맞아. 아 응? 마법 주머니? 마법 주머니 갖고 있는 친구 있잖아. 그 고양인데 그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 그 친구도 만나고 아 나만 이해 못했어. 나만 이해 못했어. 마법 주머니 말해도 되지 않나? 도라에몽이랑 마법 주머니 코난이랑 드림몽 아니 말해도 되지 이거 말해도 되지 마법 주머니 캐롤로랑 또 뭐 있지? 또 있었는데 그래 재밌게 애니 짱구는 어 그래 짱구 와 우리 짱구. 그걸 얘기해보자 우리가 청소년 때 내가 즐겁게 본 애니메이션 오케이 청소년? 저는 어릴 때 어린 시절에 그 약간 파워레인저 시리즈 그런 거 그런 거 약간 로망이 있었어. 어 그 뭐지 그 파워레인저 중에 그 애니멀 포스 그 뭐지 그 딱 전화 딱 하면 변신되는 거 매직 포스 맞아 그 진짜 가면라이더 가부토 와 나는 그 난 한데 잠깐 꿈 같잖아 벌이 날라가지고 변신 벌이 날라 상부스 자기는 상상이 장수풍뎅이가 딱 와가지고 변신 그거지 원 투 쓰리 라이더 킥 바로 이거 달려가면서 장수풍뎅이를 장착하고 맞아. 펀치. 오. 맞아. 아 나 안 했었는데. 아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 따끈따끈 베이커리. 와 그 진짜. 빵 하나에 이게 빵이면 그냥. 나 몰라. 나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이거. 그거 중에 몰라 그 빵만 딱 만들어서 이제 대결해요. 딱 만들었어요. 근데 상대편이 저는 이 빵을 10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근데 주인공이 전 이 빵을 공짜로 팔겠습니다. 아니 그거 그게 메론빵을 먹잖아요? 사람이 메론빵을 먹어요. 사람이 메론으로 변해요. 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무지개떡인가? 그걸 먹으면 몸이 무지개 어? 이렇게 이거 알아요? 크루아상 아 이거 크루아상 알아? 여기 크루아상이 딱 있잖아요. 그 크루아상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쳐요. 그러면 빛이 나. 이럴 수가 크루아상의 그 뭐지? 뭐야? 그 개수? 겹? 어 겹이 12개나 있다고! 아 이거 몰라? 약간 되게 뭔가 그 진짜 빵을 먹고 싶게 만들어요 그 애니메이션이 그니까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메론을 먹으면 메론으로 변해 갑자기 메롱? 이래요. 아, 그, 메론 먹으면 메롱? 팬팬 나 몰라요. 우리 그... 투니버스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투니 버스 카툰 투니 642번 버스 어이 그것도 버스다 투투데이 투투데이? 투투데이? 아니야 그거 카툰 네트 아 그거야 어 그 몰라 그 딱 이렇게 알아 눌러줘 딱 누르면 외계인 딱 변신해가지고 막 불 이렇게 시민 우트로? 내가 생각보다 마늘 안 봤구나 많이 봤는데 많이 본 것 같아. 나는 또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가지고. 아 지금도 좀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많이 보죠. 아 한국 에이틴 분께서 지금 일어났다고 잘 일어났다고. 안 돼요 더 주무셔야 돼요. 아침 인사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와 지금 나는 와 주말에 지금 일어나? 대박이다.
Good morning. 되게 부지런하시구나. Good morning. 아침밥 먹으세요. 하지만 여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굿나잇입니다. Good night. Good night. 우리도 자야 돼. 우리 파리에 있으신 분은 지금 딱 자지 됐구나. 네, 아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내일 보자고 빨리 보고 싶다고. 저도요. 써주셨어요. 저희 내일 무대 중에 제일 기대되는 무대가 뭐예요, 에이틴이? 모르실걸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무대 중에 우리 무대를 보러 오시잖아요. 그죠. 제일 기대되는 거 이해 못하셨어요?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죠. 댓글에 아 하게 된다면 뭐가 제일 기대되는지 만약에 아 만약에 제일 보고 싶은 그러면 제일 보고 싶어 제일 보고 싶은 하는 그런 무대가 무엇인지 여상의 눈동자 아 죄송합니다 초롱초롱 초롱초롱 댓글 그 댓글 읽기 전에 ATG is my treasure라는 댓글은 있었어요. 저희 되게 그런 거를 팻말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우리의 보물이야. 아, 진짜 그 감동이었어요. 네, 저희도 똑같이 AT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트레저예요. 저희 모든 앨범의 제목이 트레저는 저희 AT를 향한 AT를 향한 마음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해적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면 그 해적왕이 어디를 달리고 있냐, 그 트레저를 향해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에 AT한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너무 멋있는 말했네. 아 그렇게 눈을 왜 이렇게 귀엽냐? 네? 귀엽냐? 오늘 민기 텐션 좋은데? 야, 멋있는 말을 했어. 아 민기 멋있어. 민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트레저는 에이틴이다? 에이틴이지.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혹시 그렇지 않나? 에이티즈, 에이틴 앤 에이티즈. 그리고 치즈. 요, 치즈. 치즈. 요, 또 뭐 있지? 제 favorite 래퍼였는데 바꾸려고요. 오늘부터 내 앞 쪽에서 저장이 아니라 삭제야? 삭제입니다. 내 앞 쪽에서 삭제. 삭제. 왜 형 민기 올라잖아요. 민기 충격 먹었다. 장난이야. 여러분 하트가 500만이 넘어갔어. 와. 우리도 아이튠에게 하트 날려드릴까요? 네. 캡처하실 수 있게.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달라고. 이런 야심한 밤 그리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 많은 에이티니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뭐 하나만 더 읽고 갈까요?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 유럽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되게 많은 공연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나라의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되게 그런 거가 저는 20대에 되게 느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잖아요. 오늘 말 좀 이쁘게 잘하네요. 네? 그럼 꾸미 입어서 그래. 저도 민기랑 저희 멤버들 다 느낄 거야 아마 느끼고 얘기도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나이 때 이렇게 너무 소중한 기회를 또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저 살게 해주시게 만든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많은 나라를 체험을 하고 이렇게 좀 보면은 질문 봐주세요. 그 보면 이렇게 가치관이 넓어지잖아요.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 일이 있었거든요. 되게 넓게 보고 싶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런 꿈들과 그런 거를 이루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댓글에 그게 많아요. 나 멋있다고? 아니요. 아, 오케이. 민기 핸섬 있었어요. 아 그래. 그리고 윙크 한 번씩 해달라고. 나 윙크 못해 눈 작았어. 아 그래 죄송해요. 할 수 있어요, 민기 씨. 할 수 있어요. 되네.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른 질문을 다시 할까요? 뭐 메모리 멘트 해주세요. 라스트 해주세요.
진짜 좋은 거 있다. 민기 마지막으로 애교. 아, 이거 있다.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이거 있다. 와, 정말 질문 잘한다. 역시 마지막 하면 민기 애교죠. 그렇지. 그렇죠. 에, 질문 안 읽었죠? 아, 진짜요. 보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민기야 잘생긴. 질문이 여기서 봐. 여기서 보자. 아, 내가 애교가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애교가 아니야. 민기야 마지막. 내가 애교가 아니네.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여기서 그러면 그래요? 저희 다 같이 마무리 인사 드리고 네. 이제 아 참고로 여기는 민기네 산이네 방이었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저희 네. 내일 공연 있으니까 또 내일 또 파리 있는 에이틴 만나러 가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안 나왔어. 아! 왜요 왜요 왜요? 기침 하려는데 기침이 안 났어. 아무튼 저희도 이제 그거 팬분들이 되게 그 유럽 15 아시안 아메리칸 15를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 아 맞아. 아, 맞아요. 네. 와, 어떤 날 공연장에서 이렇게 큰 인형을 꺼냈는데 그게 15야. 맞아요. 15 보고 싶네. 지금 한국에 있지? 네, 침대 안에 어. 자고 있어요. 침대 안에 자고 있다고? 네,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15는 일어났을 테니까 저희는 자보러 갈게요. 잘걸요? 걔 저랑 비슷할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사 드릴까요 저희? 응. 오케이. 인. 응? 인. 인사 드릴게요 에이틴이. 오 사랑. 사랑합니다. 와. 와. 야 영상 살렸다. 대박이다. 대박. 오. 나 해봐. 어? 인. 나 해봐. 어? 인. 나 해. 다시 해봐. 인. 인. 인정 사정 없이. 사. 사정 없이 내려줄게. 나 해줘 인사. 오케이. 인 인정 사 사랑하는 거 에이틴이 진짜 지금까지 에이틴이었습니다 안녕. Good night. Good night. 뽀뽀해줘요 유정씨. 안녕. 안녕. 소원씨도 뽀뽀해줘요. 사회 침대에서 자야지. 응 안돼. 어 사회 침대에서 자야지. 응 안돼. 미니 침대.